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2일 오늘 화창한 날씨 투망대장 미국 플로리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조금 물러나자 코코아 비치에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투망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 오늘 첫 수확에는 광어가 올라왔습니다. 2년 전서부터 광어 사이즈 제한이 바뀌었습니다. 14인치, 한국으로는 35.56cm, 그리고 하루 5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코코아 비치에 낚시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이타이는 아침 11시 40분 이 하이타이인데 저희가 도착한 게 12시 반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낚시꾼들이 많다 보니까 매너상 투망을 못 던지고 좀 낚시꾼이 가고 나서 한 3시가 좀 넘으니까 약간 공간이 생겨서 투망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큰 물고기들은 많이 빠진 상태죠.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오늘 꽤 괜찮게 수확이 괜찮습니다. 투망을 바위 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오늘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맞바람이 쳐가지고 투망이 잘 펴지지가 않아서 조금 약간 힘드네요. 미국은 주마다 낚시 물고기 사이즈 제한이 딱 틀립니다. 여기 플로리다에서는 이 시패드 낚시꾼들의 로망, 이 맛있는 이 시패드 물고기는 8마리까지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2인치가 넘어야 됩니다. 한국으로는 30.4648cm 그런 잡을 수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15마리까지였는데요. 룰이 바뀌었습니다. 8마리입니다. 맛좋은 김밥. 예, 오늘은 시카고에서 겨울 추위를 피해서 온 지인과의 마지막 투망 여행입니다. 이제 시카고도 봄이 찾아와서 다음 주면은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신다고 하네요. 김밥 먹고 힘이 나서 하버타면 카메라맨을 잡을 뻔했습니다. 지드러미 보이세요? 여기 찔리면 엄청 아파요.
다 담진 않았는데요. 오늘 스눅도 잡고 심패드 새끼도 아주 많이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코코아 비치에는요 광어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 영상에 담지 않았는데 낚시꾼들이 광어 새끼 다들 한 마리씩 잡았어요. 광어 지금 시작됐습니다. 광어 시즌. 그리고 스페니시 마크로 삼치 새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월 달이면 삼치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스페니시 마크로 잡으러 오세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투망대장 조금만 살을 빼고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